안녕하세요. 22년 3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아, 진짜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. 이야, 내가 이걸 하면서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네요. 몸은 굉장히 많이 힘든데 뭐 나름 수익도 괜찮고 이제 적응도 되고 요새는 이제 물량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한 300개씩은 가져갑니다. 아, 어제는 380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을 했습니다. 얼마 전에 350개 했는데 근데 그거를 깼네요. 야, 이게 근데 참 이 생수일이 쉽지가 않아요. 그래도 잡생각 안 나고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.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. 누구한테 터치받지 않고 내 일이고. 아,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약간 뭐 일이 있어서 그동안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사실 안 올렸어요. 그냥 그래서 이제부터는 꼬박꼬박 영상도 잘 올리고 할 생각이고,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제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냥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. 뭐 폐지를 죽더라도 정말 사람은 움직여야지 뭔가 결과치가 나옵니다. 제가 지금 그거 제가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1월달에 2월달 1월달에 시작을 했죠. 그리고 이제 한 달씩 정산이 밀리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뭐 한 5,600은 가져가네요. 이것저것 다 빼도. 저는 지금 목표가 한 달에 어떻게든지 1,000만 원을 지금 찍어보려고 이 약물고 지금 해보고 있는데, 한 4월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. 뭐 집에 들어가면은 8시 정도 되는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밥 먹고 그냥 공으로 젖산 좀 풀고 마사지 조금 하고 뭐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뭐 물론 헬스장 갈 시간도 없죠. 그냥 그러고 끝났는데. 아무튼 오늘도 저는 열심히 또 가서 배송을 하겠습니다. 요새 상차가 조금 늦어요. 한 시간 더 자니까 몸도 덜 피곤해요. 그래서 조건이 좋습니다.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늦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서 뭐 쉬는 것도 좋지만 내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내일 뵙겠습니다. 파이팅! 워터야!